안녕하세요. 황건희 주식자입니다. 제가 경남 무료 공사를 마치고 새로운 현장 왔어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고 이사를 들어오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잖아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집주인분이 이사를 나가지 않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거예요. 짐이 있는 상태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모든 짐을 이사실 센터에 맡기는 거와 두 번째, 모든 짐을 다 버리는 경우거든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집주인분이 20년 동안 살아서 가전, 가구가 오래돼서 전부 다 버리시고 새로 교체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집주인분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이사를 나가실 때 선언나는 또 비용이 비싸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면 차라리 제가 이사를 도와주고 그 비용을 인테리어에 재투자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해서 제가 현장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구들은 분해할 수가 있잖아요. 분해해갖고 차곡차곡 쌓으면은 저희들이 버리는 게 싸고, 쇼파나 이런 것들은 부피가 크니까 관리사무소에 신고해갖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수거하는 게 더 싸게 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게 분해하는 거는 최대한 이제 다 부어서 차곡차곡 쌓으면 이제 금액이 싸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작업을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밑에 가보면 알겠지만 큰 것 짐을 많이 내려놨어요. 그것들을 이제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합니다. 어제부터 제가 지금까지 다 일을 했는데 폐기물은 버릴 건 버리고 이제 내일 이사를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짐을 어디에 보관했냐, 이런 붙박이장 있죠. 이 안쪽에 넣을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넣었어요. 그냥 먼지가 더 붙으니까 내일 이렇게 이제 보양을 또 해줄 겁니다. 전체적인 거는 철거를 했고 내일 또 철거가 마저 있어요. 이사 나가시면 또 버릴 것도 있거든요. 거실 한번 가볼게요. 이쪽에 거실에 소파 있었고 이쪽 돈이 소파를 드러낼 겁니다. 그리고 폐기물 돈을 버리러 갑니다. 이런 부피 큰 거는 제가 싣고 하면 가격이 비싸서 아파트 앞에 내놓을 건데 나중에 보면 엄청 많이 내놨습니다. 이 이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 현장에서 나온 짐, 이걸 차에 실으면 비싸서 이렇게 이제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버립니다. 그럼 좀 싸요. 이제 폐기물 버리러도 가야 됩니다. 이제 이삿짐 하거나 이삿짐 옮기거나 쓰레기 버릴 때 아 우리 집 버릴 거 없다, 뭐 아무 없노 이러거든요. 꺼내보면은 이게 내일 한 차 더 나옵니다. 지금 근데 인테리어 철거가 아니고 가구나 이런 거 버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은 이제 마대로 싸진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는 아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하면 됩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거 꼭 숙지하십시오. 진짜 많이 나와요 쓰레기.
쓰레기 버리러 갈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쓰레기 버리러 갑니다. 고! 내일은 9시쯤에 이사를 이제 도와드리고, 이사하면 또 폐기물 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사 폐기물 그걸 실어서 또 버리고, 모레는 이제 본격적인 공사를 들어갑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2일차. 오늘은 집주인분 이사를 도와드릴 겁니다. 이사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보고, 모든 짐을 이제 원룸 쪽으로 다 배달해드리고, 그 후에 이제 나머지 철거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할지 보시죠. 이삿짐 갈 만한 거는 구름으로 다 실어내고, 뒷면에 큰 거는 복도 쪽에 이렇게 옆집의 양해를 구해서 해놨습니다. 요거는 여기 좀 나눠도 되겠지? 안 죽습니다. 밖에 빼야 돼요. 아니 하루 정도만 있고 오늘 갔다가 정리되면 오늘 가지고. 네, 오늘 지금 먼지 낼 건 없습니다. 먼지 낼 건 없네요. 네, 근데 그럼, 저거 먼지 묻으면 죽더라고. 그렇지. 네. 정리되고 나면 일단 여기. 네, 밖에 가서. 네. 전기 트럭을 여기서 사용하다니. 중간 중고입니다 이게. 한 네 차에 실어도 돼요. 비싼 건 안전벨트까지 매주고. 한 시간 동안 거기 트럭에 짐을 다 싣고 지금 이제 이사 갑니다. 아, 기분이 묘한데 이거. 이사 가는 곳이 3층이래요. 여기 넣으면 돼요? 네, 앞뒤로 넣어주세요. 이제 작업하고. 예. 아. 용원님께 용. 오, 이거, 씨. 두 개를 두고 가는데, 형인데? 이야, 씨, 용원님께. 불이 없습니다. 무조건 한 개씩 다르기로. 이제 간단하게 몸풀이 끝났고. 이제 마지막에, 중량물을 좀 들어봅시다 이제. 맨 마지막이 제일 큰 걸로. 아우. 촤. 아이고. 거기다. 거기다. 앞에 큰 사발이 있네. 비데를 쓰신 데서 비데 수까지 설치. 아, 이런 서비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올리는 거 사람이 많으니까 15분 안에 다 끝났어. 우리 변기가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한 개는 여기 쫙 막혀진 수로 밀폐형 변기라고 흔히 말하는 치마 변기가 있고, 요거는 여기 들어간 일반 변기잖아요. 이 비데 같은 경우는 위에서 바로 잠시만 방식이죠. 그러면 이거는 요 밑에서 좋은 거라서 상관이 없는데, 이거 수로 밀폐형 변기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이면은 손을 뒤로 내야 하기 때문에 풀이가 엄청 어려워요. 근데 요즘 변기 같은 경우는 위에서 체결하는 그걸 사셔야 됩니다. 아니 여기 와이파이 공유기는 들고 왔는데. 아, 여기 빌라에 와이파이가 된대요. 인터넷 된대요. 들어오면 되고. 이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이제 쓰레기 같은 거 한번 싣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제가 짐이 있는 집은 공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됐잖아요. 이사실 센터에 짐을 다 맡기든지 아니면 이제 오래된 가구는 다 버리고 이제 남는 조그만 짐은 이런 붙박이장을 안에서 다 넣어 놓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들어있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밖에 신발장에도 엄청 많이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놔두면 이제 먼지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양제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보양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제가 잘못한 게 뭐냐면 여기 2,400짜리라고요. 우리 아파트가 일반적으로 2,300이에요. 높이 바닥에서 이 층고까지가 2,400을 쓰면 위에 붙이면 밑에가 저렇게 제가 따로 또 테이프를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1,200짜리를 샀으면 한 면, 두 면, 세 면, 네 면으로 이렇게 붙이면 가운데 이렇게 이제 모아서 테이프만 하면 일이 금방 끝나거든요. 제가 지금 잘못 샀어. 제가 업자지만 실수를 갖고 갑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 만약에 이런 작업하실 것 같으면 천장이 2,300이니까 1,200짜리 사시면은 아마 좀 쉽게 작업이 될 겁니다. 2,400짜리 카바링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여기 에어컨 보양할 때 참 좋았네요. 너무 나쁜 건 아니었다. 오늘의 결론? 이 집 이사 나갈 때 에어컨을 다 달려 있잖아요. 이거를 철거를 하려면 이쪽에 배관 같은 거 다시 끊어갖고 다시 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비용이 많이 들어요. 최대한 여기에 놔두고 이게 조금 가볍거든요. 몸체는 살짝 들어서 일하고 다시 살짝 들어서 마루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은 비용이 좀 절감이 되겠죠. 아 비용이 안 되겠죠. 일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래서 이제 주인 께서 이 카바를 붙였는데 또 먼지가 붙으면 또 씻어야 돼서 한 번 더 이제 카바링으로 붙여주면 됩니다. 끝. 어저께 봤을 때 엄청 어수선했죠. 어제 첫날, 둘째날 이사까지 마무리 짓고 짐을 다 빼고 시간 좀 남아서 싱크대 철까지 완료를 했어요. 엄청 깔끔해졌죠. 짐이 있는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렸어요. 내일은 이제 본격적으로 인테리어 철거를 들어갈 겁니다. 철거를 하다 보면 또 마루 사장님께서 오실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마루가 또 어떤 게 나가는지 한번 이 얘기를 간단하게 나눠볼게요.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